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수시 논술 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인문계열의 논술 대비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논술시험의 주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연대, 성대, 서강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연대의 변화가 제일 큰 변화고, 연대는 120분으로 시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문항, 사실상 네 문항이에요. 언어 두 문항, 자료해석 한 문항, 수리출원 한 문항, 이렇게 사실상 네 문항이다. 그래서 유형 변화를 예고했는데 그게 2020 모의 논술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1-1번과 1-2번, 이게 언어 논술이고 비교하는 거, 기존의 3자 비교하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더라. 그리고 설명 또는 평가형으로 내고 있다. 다음 2-1번은 수리적 해석 문제, 수리 추론 문제인데 뭐 경희대 정도 수준, 경희대, 이화여대 수리 논술 수준,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왜? 문제 수준이 그 정도 되더라 이거야. 다음에 2-2, 통계적 해석 부분, 통계적 해석 부분이 들어가더라 이거. 그러니까 이건 자료 해석이지. 그러니까 바뀐 거 요거 하나 바뀐 거 요거 하나. 자, 근데 문제는 이거 사실상 600 해서 2400자를 120분 만에 써야 되니까 시간적으로 너무 압박감이 심해. 그래서 선생님이 볼 때는 이 네 문항 중에서, 이 네 문항 중에서 학생들이 뭐 심지어 두 문항 또는 세 문항 쓰면 그냥 시간이 다 차버릴 거다. 그래서 시간 줄이는 게 관건이 될 거다. 자, 이제 성대와 서강대는 그대로 가는 거야. 그대로. 자, 언어 논술과 자료해석. 언어 논술 두 문항, 자료해석 한 문항, 세 문항 그대로 가는 거야. 1번, 분류 요약형 해서 봐봐. 요 비교형이랑 요 같은 맥락이지. 다음, 비판형, 평가형. 비판적 평가형의 설명형인데 이건 자료해석이야. 그래서 요 2번 요거랑 비슷하고 또 요거랑 이렇게 비슷한 거야. 3번, 대안 추론이나 견해 제시해가지고 요 성대가 요 독특한 유형이 있지. 그러니까 연대에서 안 하는 걸 하고 있어. 자, 이제 서강대는 120분 동안 두 문항 언어 논술과 자료 해석을 푸는데, 야, 문제는 얘네들은 너무 다양해. 뭐 요약, 비교, 설명, 비판, 견해 제시, 대안 제시를 막 섞어서 내고 1번과 2번이 달라. 1번은 언어 논술, 2번은 자료 해석을 내는데 이걸 단계적 논술이란 것은 요거 요약하고 문제에서 막 요약하고 그다음에 뭐 분류 요약하고 그다음에 어떤 현상을 설명 비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제시해라.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나간다. 이건 문제가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문제 안에서 단계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문제 유형이 다르다는 거죠. 문제 유형이 다르니까 어떻게 해봐야 돼? 각각 따로 준비를 해봐야 돼. 그런데 사실상 논술은 이게 다 걸라. 요약, 비교, 설명, 비판, 견해 제시, 대안 제시 뭐 이게 다 걸라. 요 유형만 연습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기본적인 원리를 익힌 다음에 이제 각 대학의 특이한 형태대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논술의 기본을 먼저 익혀야 돼. 야, 여름에 막 논술 처음 시작한다 아니면 그동안 논술을 했다 그럴지라도 논술의 일단 기본을 먼저 익혀야 돼. 기본을 먼저 익히고 그리고 나서 기본을 튼튼히 한 다음에 이 유형별로의 기본을 튼튼히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각 대학별 파이널을 준비하는 거지. 각 대학별로 각 대학 파이널 강의를 들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대학은 무엇을 요구하고 또 그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아 어떤 게 중요하게 내세우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 자, 이제 연세대 논술 유형의 변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익히 소문을 들어서 알 거야. 자, 유형 변화를 예고했고 난이도가 소폭 상승했는데 사실은 대폭 상승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아졌다 이거. 재밌는 것은 자 영어 제시문이 포함됐다는 거와 수리 통계 그리고 과학 제시문이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 체제는 폐지됐지만 형식적으로 사실상 수능 체제가 존재한다 이거. 왜? 영어 제시문 넣어가지고 영어 독해 안 되면 빼버려라. 다음에 제시문 속에서 수리적 개념을 생각해내지 못하면 아웃이다. 뭐 이렇게 최소한 영어나 수학에 대한 최저 등급이 설정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논술 시험의 주요 변화인데 인문계 사회 계열 이렇게 뽑는 학과들이 있어요. 이거 연세대 이야기야. 연세대 이야기인데 가장 이제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선생님 저는 인문계열이에요. 인문계열 여기 사학과 철학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인문계열만 준비할 거예요. 엄청 어리석은 짓이야.
왜? 이게 인문계열이라고 해서 문제가 다르거나 사회계열이라고 해서 문제가 다르지는 않아. 그냥 주제만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문사철이니까 뭐 죽음이 무엇인가, 낭비란 무엇인가, 사회계열이는 평등 이런 거 나오겠지, 정의. 그러니까 조금 주제가 다를 뿐이지 제시문의 정도나 어떤 제시문의 내용 이런 거는 똑같다 이거. 그리고 자료에서 나오는 거 똑같고 수리출원 나오는 거 똑같다 이거. 그러니까 인문계열 지원하더라도 사회계열 문제 풀어보고, 사회계열 지원하더라도 인문계열 문제 풀어보는 게 연대의 핵심이라고. 다음에 자 국문 제시문 해서 뭐 120,1200자 또 문제 2번 또 국문 논술이야. 그러니까 영어가 나온다고 해서 영작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 쫄지 마라 이거. 다음에 이번에 2020 모의 논술이 영어 제시문 좀 길고 복잡했지만 뭐 실제 시험에는 그렇게 길게 낼 수는 없을 거야. 왜? 대부분 다 못 풀었으니까. 학생들한테 풀려보니까 대부분 다 못 풀더라 이거. 그리고 수리적 개념도 되게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 이거.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난이도를 좀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돼. 다음에 수리 개념 영어 제시문 추가되면서 난이도는 상승했고, 자 제시문의 길이가 길어지면서 다면적 분석이 가능해져서, 그러니까 제시문을 막 이렇게 열심히 읽어서 행간을 읽어내고 제시문, 자 제시문을 쭉 읽어서 제시문 행간을 읽어내고 제시문과 제시문 가, 나, 다 사이의 차이점을 읽어내면 되는 거야. 자 근데 그게 그런 공통 주제 중심으로 제시문과의 관계, 그리고 제시문과 자료, 데이터 자료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 근데 여러분한테 절대적으로 시간은 부족할 거다 이거. 그래서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게 포인트다. 7, 8월은 뭐 하는 거다? 일단 기본에 충실하는 거고, 9월달, 10월달은 뭐 한다? 특히 9월달은 시간 줄이는 연습을 한다 이거. 그리고 10월달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예상 문제를 열심히 풀어나가면 된다 이거. 자, 연세대 논술의 특징. 수능 최저 기준과 내신 반영 비율 없애서 논술 100%야 그냥. 그래서 사실상 특기자 전형이야. 논술 특기자 전형이다 이거.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혹시 정시로 수능으로 연세대를 못 갈 경우를 대비해서 논술 전형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 자, 그래서 연대만 딱 올인해서 갈 친구들은 이미 대학을 다니는 대학생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논술에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 준비하는 거라고. 자, 제시문의 특징 보면 문사철, 역사, 문학, 철학, 사회과학, 수학과 관련된 모든 교과 영역이 통합적으로 제시되고, 얘네들은 뭘 내느냐면 교과서를 내는 게 아니라 원전을 내는 거야, 원전. 그러니까 제시문 수준이 어려운 거야. 원전을 내는 거야. 게다가 그걸 윤문까지 해. 다음에 도표, 그래프 당연히 들어가고 통계 자료 들어가고 과학 제시문, 영어 제시문 포함된다 이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과서를 완결된 지식이 아니라 내용을 확장시키고 심화시키는 텍스트로 활용한다 이 말은 교과서에 있는 지식이 답이 아니다 이거. 교과서에 있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완결된 지식이 아니고 그걸 확장시켜서 답을 찾아내는 거라고. 그래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제시문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 말이야. 문제 특징은 독해력, 이해력, 비판력을 이런 다면적 사고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답은 하나가 아니다.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답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그걸 얼만큼 설득력을 갖춰서 논리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의 문제는 대개 두어 종류 또는 두어 단계를 요구한다 이거. 그래서 소문항으로 분류해서 출제되기도 한다 이거야. 거기에 맞춰서 수험생들이 답변을 해야 될 거고,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한테 전문적인 지식을 전혀 요구하지 않아. 제시문 바깥에 있는 전문적 지식이나, 그러니까 제시문에 기초해서 쓰는 거지 제시문 바깥에 있는 전문적 지식을 암기한다든가 그걸 쓴다든가 그런 개념을 쓰든가 특정한 신념, 특정한 종교관, 특정한 가치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 특정한 정치관 이런 거 요구하지 않아. 그래서 따로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은 이상 그냥 제시문에 기초해서 쓰라 그냥. 제시문에 기초해서. 자, 이제 출제 유형을 예고했는데 이거 1-1번은 비교 유형이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뭐 3자 비교가 이때까지 나왔지만 2자 비교나 4자 비교도 출제 가능해. 항상 변동 가능해. 얘네들은 예시해놓고 바꿀 수 있으니까 똑같이 그렇게 내진 않아. 1-2번에 자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문을 가지고 분석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잘 봐. 연세대는 고정적인 출제 유형을 탈피해
그러니까 바꾸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의 논술 그대로 내지도 않을 거야, 얘네들. 그래서 유사 패턴 습득. 야, 유사 패턴 습득 이거 무슨 뜻이냐면 객관식을 말해. 패턴 학습이 객관식 학습이야. 그거는 실제 능력보다 연습을 잘하면 더 우월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게 유사 패턴 학습이야. 그런데 논술도 똑같은 패턴을 계속 출제하면 그 패턴대로 익히면 그런 능력이 발휘되거든? 그걸 막겠다는 거야. 그래서 패턴 학습을 막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계적인 답안 작성 방법을 지양하겠다. 굉장히 능동적인 사고 능력을 뽑아내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야 올해 좀 재밌는 게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독해력의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영어 제시문 조금 어렵게 나올 수도 있겠고 영어 제시문 넣고 수리 과학적 제시문 넣을 수 있다 이거. 그래서 막 문과인데 뭐 과학 제시문 좀 잘 봐야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야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줄 거라고. 누가? 박교쌤이. 자 기존에 하나의 문제에 두어 단계 사고를 요구했지만 올해는 아예 소문하고는 분리해서 출제되니까 요거는 이제 문항별 접근 방법을 좀 공부를 해놓으면 되겠지. 요거는 이제 기존보다는 조금 쉬워졌다고 생각하면 돼. 문항을 아예 나눠서 묻는 말이 딱딱 단계적으로 구분되니까. 2-1번은 수리적 해석이 연결되면서 야, 수리 나형 범위에서 기본 수학 개념과 연계되어서 출제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확률, 통계, 뭐 그다음 수일, 수투, 그다음에 미적분. 이 중에서 어디서 출제될 것 같아? 물론 통계가 출제하기 쉽겠지. 그런데 아예 수학의 기본 원리, 고1 때 배웠던 수학의 내용도 혹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수학 문제를 직접 푸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뭐 경희대 사회계열 문제, 이화여대 사회계열 문제 정도의 문제 수준,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다. 2-2번은 통계적 해석을 연계해서 자료 해석하는 거야. 통계 자료를 해석하는데 제시문과 연관성이 포인트가 돼. 자 이제 실제 출제 사례를 보면 수리적 개념을 활용해서 대안을 추론하는 건데 라에서 언급된 연구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서울시를 거주자가 500명 이상의 대도시라고 대규모 도시라고 접근하는 경우와 1. 서울시를 아시아 도시 중에 하나라고 접근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대책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다음 그 대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거야. 그래서 대안을 추론해내는데 도시의 규모를 어떤 걸로 볼지에 따라 달라진다 하고 비교하라 이 말이야. 자 이제 자료 해석 문제는 어떻게 나왔느냐.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가나 다의 논지를 평가하라 그랬어. 그래서 라의 연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해서 표 1, 2, 3을 주고 그 각각을 제시문 나다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야. 자. 근데 이와 좀 유사한 게 있잖아. 이와 유사한 게 2018학년도에 기출 4회 2번이 좀 그래. 실험 분석 나왔는데 제시문 가의 주장을 고려하여 제시문 라의 연구 결과를 설명하고 밑줄 친 부분에 답하라 그랬어. 밑줄 친 부분에 답하는데 밑줄 친 부분이 뭐냐면 야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어. 선천적인 재능이 대물림 되는 건가 아니면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일수록 더 효과적인가. 즉 야 자녀 자제분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선천적인 유전이냐 아니면 공부하는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줘서 그러냐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재능이냐 즉 유전이냐 환경이냐 IQ냐 원래 타고난 어떤 IQ냐 유전이냐 아니면 양육의 환경이냐 이런 걸 묻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라고. 둘 중에 어떤 것 같아? 답이 정해져 있어. 딱 뭐라고 답이 정해져 있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생각하는 그 답은 아니야 지금. 자 그래서 답이 정확히 정해져 있다. 다음 여기서 2020 모의논술 보면 구술과 문자성인데 글쓰기와 지식 발전의 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는 거 이게 1-1번, 2-2번은 평가하는 거. 아까 3번은 수리적 해석과 대안 추론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 해석과 평가 문제 해가지고 이제 요 문제가 추가적으로 들어갔고 영어 제시문이 하나 들어갔고 이렇게 차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2020 모의논술 풀어보라고. 풀면 허걱 뭐 어떻게 풀어? 이렇게 되거나 야 지금 풀긴 풀겠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 이렇게 될 거라고. 자 그래서 연대논술 대비법은 내용적 측면에서는 일단 독해가 굉장히 세심해야 돼.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독해하는 방식하고는 아예 달라. 국어 시간에 우리는 독해 어떻게 하니? 80분 동안에
16페이지나 되는 큰 긴 제시문들을 다 읽고 선지를 다 읽고 빨리빨리 풀어야 되잖아. 논술은 안 그래. 논술은 기껏 4페이지. 4페이지의 제시문을 길어봤자 4페이지를 2시간 동안 열심히 읽고 답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독해하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국어식 독해가 아니라고. 행간을 읽어내고 그 다음에 제시문과 제시문 사이를 읽어내는 거라고. 그리고 제시문을 다각도로 분석한다고. 그러니까 독해법이 아예 다르다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제시문이 나왔거나 또는 긴 글이 나왔을 때 그 해설된 거 요약 보지 말고 스스로 주장과 근거를 잡아내보라고. 그런 연습하면 국어 공부랑은 연계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다르다는 거. 시간을 들여서 해라 이거. 자, 비교 유형의 핵심은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니까 기준을 잘 설정하는 연습을 해라 이 말이고. 자, 주제별로 제시문들은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져. 여기가 이게 뭐냐면 철학 분야의 제시문, 그 다음에 역사 분야의 제시문, 과학 분야의 제시문인데 관통하는 주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개인과 사회, 차이와 갈등, 인간과 동물 이런 밀접한 연관된 두 개의 대립한 개념을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자, 형식적으로는 이제 연대 형식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 뭘 묻고 있는가, 그 다음에 제시문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지 말고 자신의 언어로 바꿔줘라. 자기가 이해한 단어로 바꿔줘라. 그리고 체계적으로 글을 구성하고 논리적인 설득력을 가져라. 그리고 만년체로 쓰지 말고 그냥 단문으로 쓰라. 명확하게 단문으로 쓰라 이거야. 자, 출제자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답하는 게 답안 작성의 포인트고 문장력 아니다. 글쓰기 아니야. 야, 논술은 글쓰기 아니야. 답찾기야, 답찾기. 문장력을 뽐내지 마. 답을 뽐내. 이게 답이에요 하고 논리적으로 내세워야 돼. 그래서 평면적 읽기가 아니라 적절한 대척점, 그 다음에 논의할 점이 뭔지를 보는 거야. 빨리 푸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심층적으로 독해하는 거야. 빨리 푸는 거 문제, 빨리 푸는 거 좋지 않아. 야, 그 시험지 보자마자 뭐 몇 번 읽고 막 글 쓰는 사람 있는데 그거 다 떨어지는 거야. 천천히 읽고 개요를 짜고 쓰는 건 시간을 줄일 수 있어. 뭐 하면? 개요만 잘 짜면. 즉, 매트릭스를 잘 짜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이거는 뭐 현장에서 여러분 익혀야 될 거야. 뭐 잠깐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한번 읽어보면 돼. 연대가 요구하는 거야. 모든 대학이 요구하는 거지. 모든 대학이 사실은 요구하는 거야. 자, 연대가 연필 사용 가능하니까 연필로 연습하세요. 자, 이제 논술 전형의 주요 변화인데, 이제 아까 봤듯이, 자, 논술 100%, 논술 100%는 똑같은데, 그런데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동점자 처리를 위해서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고 하는데, 네가 동점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이거. 논술만 잘하면 된다, 이거. 다음에, 수능 체제를 폐지하고 수능 이전으로 논술이 넘어갔잖아, 그지? 그러니까 10월 13일이 문과인데 수능 한 달 전이야. 그러니까 이제 갈등을 할 거야. 어떤 갈등? 이런 갈등을 할 거야. 수능 공부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논술 공부하고 있으면 수능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수능 공부하고 있으면 논술 시험 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갈등을 할 것 같은데 이미 한 달 전이니까 연대 논술 준비하시고 연대 논술 땡 치고 나면 한 달 동안 그냥 올인해서 수능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정신무장이 될 거예요. 아, 지금은 뭘 준비할 때다? 연대 논술 준비할 때요. 연대 시험 치기 전에. 즉 9월달 되면 아예 연대 논술에 푹 빠지세요. 수능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잖아, 그지? 다음에 수능 체제가 폐지됐으니까 명목 경쟁률과 실질 경쟁률 둘 다 올라갈 거다. 이거. 반수생들 막 들어올 거다. 그 다음에 아예 수능 포기했는데 논술 실력이 뛰어난 자들이 덤벼들 거다. 이거. 그래서 2019년의 경쟁률은 57대 1이지만 수능 체제가 높았잖아. 57대 1이지만 올해 경쟁률은 100대 1은 그냥 넘을 거다. 150대 1 정도까지 갈 거다 이거. 왜? 200대 1, 300대 1도 예상해봤는데 뭐 300대 1까지는 안 갈 거다 이거. 왜?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문제 풀어보면 자기 주제를 파악하겠지. 그래서 이거 아 이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파악하고 하면 실질 경쟁 뭐 실제로 이제 경쟁률은 100대 1에서 150대 1 정도에 머물 거다. 아주 높은 과도 한 200대 1밖에 안 될 거다. 자, 최저 폐지의 영향으로 커트라인이 대폭 향상되는데 수능 최저 폐지됐으니까 기존에 최저가 존재할 때는 B 플러스에서 B 마이너 정도의 학생들을 뽑았는데 그 폐지되면 논술 실력이 A 플러스
또는 A- 이상이 돼야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능력 있는 논술에 능력 있는 학생들을 뽑을 것이다 이거. 그러면 당연히 타 대학의 커트라인도 높아진다 이거. 왜? 수능 3개 등급 합이 4에서 6등급 되는 학생들이 연성서 중앙대 2대를 준비할 텐데 얘네들은 수능 최저 통과 전략을 쓰고 서강대, 성대, 중앙대 2대 수능 통과 전략을 쓰고 연대를 부가적으로 붙일 거니까 그러면 연대 준비한 애들의 내공이 있을 테니까 이런 대학들이 요 성서 중이 이런 대학들의 논술 커트라인도 같이 올라갈 것이다. 그 다음에 수능 두 개 합 4를 준비하는 애들, 자, 경희대, 외대, 건국대, 동국대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여기를 기웃기웃 할 거단 말이야. 여기가 최저가 없으니까. 연대, 한양대, 시립대가 최저가 없으니까 기웃기웃 할 거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논술 공부에 내공을 쌓은 애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도 좀, 여기보단 덜 하겠지만 여기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커트라인이 조금 올라갈 것이다. 수능 포기자들은 연대, 한양대, 시립대, 단국대, 광운대, 인하대, 아주대를 낼 건데 여기에 단국대, 광운대, 인하대, 아주대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을 것이다. 왜? 이 공부 여기 한 애들 중에서 나 영어 독해도 되고 수리도 돼요 해서 연습할 테니까. 그래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애들은 얘네들. 그래서 오늘 공부 방법이 연성서야. 연성서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존보다 많이 해야 된다 이거. 서강대, 성대 붙을 작년에 붙을 정도가 됐다. 그럼 올해는 조금 더 해야 될 거다 이거. 자, 논술 전형이 왔는데 뭐 연세대는 607명, 인문계 247명, 자연계 360명. 그래서 인문계 좀 적게 뽑지만 지원 자격은 뭐 별 문제 없이 그냥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나 검정고시면 돼요. 자, 시험은 10월 13일 날 문과 예약입니다. 사회계열 1시에 보고 인문계열은 4시 30분에 시험을 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논술 100%를 뽑으니까 어떻게 한다?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해라. 동점자가 돼서 내신이 약한데 그런 고민하지 마라. 점수가 조금만 높아버리면 된다. 자, 지금까지 연세대 2020 대비법 그리고 성대, 서강대 파급효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서강대, 성대 학생들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연대 논술 공부하면 성대, 서강대는 같이 준비가 될 거다. 그리고 성대, 서강대는 이렇게 준비한다. 수능 전에는 연대 논술을 준비하겠지. 수능 치고 서강대, 성대를 준비하려면 하루 만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 그럼 연대 시험 치고 수능 준비하느라고 바쁘겠지만 서강대, 성대를 그때부터 인강으로 기출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는 거야. 그리고 수능 치고 하루 이틀 만에 빨리 다시 그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성대, 서강대 파이널 강의를 들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성대, 서강대는 연대를 논술할 준비한 그 내공으로 그 유형만 파악해서 들어가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연대 논술에 타겟팅을 해서 공부를 하면 아까 봤잖아. 연대 논술이 네 문항인데 그게 서강대, 성대 유형으로 그냥 이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연대 논술 준비를 해라.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박규 논술입니다.